그러게, 매일 바쁜데도 자주 봤지. 그때는 자주 봤지. 일부러 피한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우리 약간 뭐랄까 진지하지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뭐 그래서 물 줄까? 그래서, 아니, 물 먹을래? 뭐, 나도 있어. 물 한 잔씩 하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야? 아, 지금 무아지경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보자고 했는데. 예전처럼 뭐 자주 못 봐가지고. 맞아. 같이 보던 사람들하고도 못 보고 해가지고. 맞아. 거의 우리 따로따로 만났어. 내가 그 모임에 있으면 내가 먼저 있고, 아니면 그 뒤에 너가 오고, 아니면 내가 있으면 너가 그 뒤에 오고. 일부러 피한 느낌이 좀 드는 거지. 무슨 일 있나 해서 묻고 싶어서. 와. 근데 너가 알고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어긋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널 살짝 피했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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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마이 갓. 진짜야? 알고 있었어 혹시? 뭐 뭐야? 형,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예. 네. 멀어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가족 같다 하면서 뭘 왜 멀어져?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늘 우리가 만났었잖아. 근데 맞아, 맞아. 우리 같이 모임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해? 그, 나 주민아 있어. 그럼 가지. 했는데? 맞아. 그때 맞아, 있지. 맞아. 그때 누나가 동생들도 약간 있어. 어려워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게 같이 뭐 끝나고 밥 먹자 이러는 거야 누나가. 이거 무슨 맞아. 일이지? 해가지고 그때 약간 조금 느낌을 받고 그때 받고 알았어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전화 안 받았잖아. 왜? 그때 조금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게 좀 오래됐어, 사실. 왜? 갑자기? 사실 너가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거야.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거야. 아, 김명준이 숨이 막히는 존재가 돼버렸구나, 이제. 아유, 진짜 얘한테 좋은 애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좋은 애인데 왜 이러지? 좋은 애인데 왜 이러지? 좋은 애인데 왜 이러지? 우리가 친하긴 친한데 우리 관계 얘기는 잘 못했던 것 같아, 서로한테. 솔직하게 그냥 그치 근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물 한 8병 그때 촬영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친구들이랑 편하게 있고 싶었어. 막 정말 작품, 뭐 연기, 배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너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눈앞에 너가 있으니까 놀고 그치.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먼저 하거나 너가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너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너무 좋은 친구인데, 너무 좋은 동료인데 내가 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만남 자체가 일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주빈의 이야기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 왜 명준 씨가 일 얘기를 했는지.
내 마음 숨기기 위한 어른을 덮을 수 있는 장치였죠. 어, 그, 나는 일이랑 사생활을 정말 확실하게 분리해야지 조금 휴식이 있고 일을 하고 그때 좀 느꼈어. 작품 할 때는 늘 작품 얘기만 나왔잖아.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대사 서로 주고받고. 맞아. 진짜 이거는 그런 것들이 너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친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아니면 이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연기도 나누고 고민도 하고 대사도 맞추고 했는데 지금 또 나 다른 작품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잖아. 그때 나는 살짝 뭐랄까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 왜? 왜? 야 왜? 내가 차라리 너 앞에서 내가 일을 안 할게. 내가 일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만날 수 있겠니? 어? 내가 너라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사랑보다는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알리리. 너를 그래도 첫 친구이기도 하고 첫 작품을 하면서 만난 사이기도 해서 나에게 모든 게 조금 소중한 기억이지. 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고 좀 특별했다고 그치? 생각을 해서 자주 보면 좋은데 난 신나고 재밌고 오. 보잖아. 어, 재밌잖아. 약간 나 조련하잖아. 잘한다 막 이러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아. 지금 피자 타이밍인데 막 그래서 옆에서 막 재밌었어. 먹을 거 장난치고 하니까. 그랬었다. 너의 상대 배우까지 너는 챙기는 사람인데 이거를 약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마음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 그랬었구만. 뭐. 아, 미안해. 네. 예민함이 좀 심했어. 또 작품에서 보면 어떨까?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일단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앞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사석에서는 일 얘기 금지, 연기 금지. 그럴 수 있겠어? 이제 사석에서 일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즐겁게 스트레스 풀고 이럴 수 있으면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니? 돌아서 나갈 것 같아. 아, 산돌이나 돌아 같은 분들 안 나간다? 동의? 동의. 가자. 가자. 상민 형이 뭘 바랬는지 알아. 진짜 몰랐어요. 이번에 물어본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